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빨리 전화 통화를 연결하려고 합니다. 다음 친구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진단의사 이진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 쭉 운영하고 있고요. 네. 프로트로 앨범 준비하고 있는 김진호입니다. 아, 앨범을 준비하고 계세요? 네. 아, 가수시구나. 네, 오늘 원장님 만나서 한참 많은데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것들을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친구들이 있는지. 일단 술 먹고 힘든 거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간이 해독하느라 피곤한 거, 위장이 술을 소화시키느라고 힘든 거, 또 하나는 졸린 거예요. 그 중에서 침을 아프게 놓으면 졸음이 확 깨겠죠. 그리고 위장 기능을 좋게 하는 침을 맞으면 속은 좀 편해져요. 그리고 간과 관련된 경락에 침을 맞으면은 좋기 때문에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술을 잘 조절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셀카 찍으세요? 저랑 얘기하세요. 그리고 끊어졌어. 내가 농담해서 끊는 거 아니야? 아, 그렇게 하시네. 다음 친구. 안녕하세요. 저는 네, 스튜디오 쿠마이. 네, 이재경님. 네. 안녕하세요. 찐한 의사 이진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찐한 의사 보고 계신가요? 네, 죄송한데. 아, 제가. 네. 네. 몇 번 가봤어. 도수치료요? 아, 뭐가 빨리 더. 아, 도수치료랑 순화치료를 둘 다 알고 계신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수준에 있으신 거예요. 이 수기요법이다라는 점에서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하느냐 한의사가 직접 해주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둘 다 아주 좋은 치료법이다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우와, 너네 진짜 잘생겼다. 연예인들인가 봐. 한약이 너무 맛이 없는데 한약이 괜찮아요? 한약이 맛이 없어. 이름이 뭐예요? 진짜 안 좋아요. 누구? 내가 아이다. 알았어, 그래. 근데 한약이 맛이 없다고 해서 설탕을 타 먹으면 맛있을까? 그냥 맛있어요. 맛이 없을 거야. 그냥 한약 드시고 사탕 드세요. 네. 괜히 설탕 많이 네. 먹다가 당만 올라가고 칼로리만 높아지니까. 네. 네. 보약은 무섭게 한 거예요? 따뜻하게 몸 안에 들어갔을 때 더 흡수가 빨리 되고 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칫 소화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찬 약을 먹으면은 그냥 흡수 못하고 설사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소화 흡수를 위한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비염에 전문 기관지 마사지법이 혹시 있을까요? 아, 비염이 있으시구나. 어린이들은 몸이 유연하고 순수해가지고 마사지만 잘해줘도 비염이 많이 좋아져요. 눈썹 안쪽 끝 있죠? 눈썹 안쪽 끝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코 양쪽 끝에 여기 푹 들어간 데 있죠? 팔자주름 생기는데 여기를 그렇지 거기야 그렇지 이렇게 눌러준다거나 아니면은 코 타고 올라가다가 이마 끝에 머리카락 시작되는데 여기 가운데 오 이마 예쁜 거 봐 거기를 이렇게 눌러주면은 돼요. 그래서 1번 누르다가 쭉 내려와서 2번 누르다가 쭉 내려와서 3번 누르고 짠 하면 되는 거예요. 귀여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침을 받을 때 가장 아플 부위가 어디 있어요? 명확하게 있습니다. 침 놓을 때 가장 아픈 부위는 손끝 발끝이에요. 진짜 말도 못하게 아파요. 대신에 그 침의 작용이 신경이나 뇌에 아주 강하게 들어와요. 아픈 대신에 효과도 높다. 언제 한번 기회 되시면은 찐한 의사한테 손끝, 발끝 침 맞으러 한번 오세요. 그 침은 진짜 벌 잡아서 벌 엉덩이로 넣나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봉자가 벌을 표현하는 그 봉자긴 한데 벌 독에는 많은 성분들이 들어있거든요. 그 성분 중에서 독성을 일으키는 것들을 떼어내요. 약효가 있는 성분만 이렇게 주사로서 놓는 거기 때문에 벌 이렇게 핀셋으로 잡아서 이렇게 놓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한의원 한방병원에서는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봤는데 네. 화학품 유튜버가 동상에 걸려서 병원 갔더니 발 절단해야 한다고 수술 예약을 잡고 그 사이에 한의원을 갔는데 검사 증상에 못 갔더니 동상이 완전하게 나갔다가 하신대요. 한방에서는 어떤 치료법을 사용한 건가요? 저도 그거 봤습니다. 동상이라는 게 결국에는 말초 부위에 발끝에 혈관들이 죽어가지고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점점 조직들이 죽어가는 건데 침을 이용해가지고 그쪽에 자극을 통해 살려서 조금씩 조금씩 거기를 살려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저희가 봤을 때 분명히 그런 가능성이 있고 사례가 있었다라는 점에서 같은 한의사로서 정말 존경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난치병 치료에 있어서 한의학이 좋은 역할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표정이 좋아지시네. 네, 안녕. 네, 오늘 찐 한의사의 구독자분들 그리고 찐 한의사의 찐한 친구들 이 찐구분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이분들이 한의학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아주 재밌고 그리고 기초적인 것들이 많구나. 아직 많은 분들이 한의학에 대해서 그만큼 잘 모르시는구나. 제가 할 역할이 그만큼 많구나. 블루오션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면서 한의학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찐한의사였습니다.